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호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 총평 및 해설 강의 한꺼번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투닥투닥투닥투닥 투닥투닥 이거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긴 시간 동안에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열정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신 시험입니다. 자, 아무튼 수고했던 만큼 거기에서 얻는 게 많아야 되는 게 이제 모의고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정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시험 어떠셨을까요? 일단 전반적인 시험 자체는 일단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런데 어,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어, 이거 조 어려운데? 이거 뭐지? 이렇게 조금 이제 체감상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었죠. 해서 대한제국이 있는 데까지였기 때문에 근데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까지가 시험범위였다. 해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별 문항 출제가 몇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주요 개념들을 문제에서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캐치할 수 있는가? 키워드나 어떤 주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 연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답률 베스트 5, 빠밤.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건 메가 스터디 기준입니다. 자, 가보기역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해서 뭐, 신문제를 폐지한다가 정답이었는데, 여기 있는 가보기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66% 학생들이 다 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 왜 가보기역 틀렸을까? 뒤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세종의 업적. 아 이거는 조금, 어, 조금 의아했습니다. <laughs> 의아했어요. 이게 세종대왕의 업적인지, 어,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틀렸고. 자, 이건 좀 어려웠죠. 조선 책략부터 조미소 통상조약까지의 시기사의 문제, 이제 연표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설강에 가서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의천과 관련돼서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 등등 이제 뭐 천태, 천태종 미안 수선사 결사운동 아니야 천태종, 뭐 교관 겸수, 교정 중심 선정 통합 이런 거 물어봤는데 여기 에 대해서 이제 의천에서 좀 많이 헷갈렸고요. 갑신전변에 대해서 연표 문제가 나왔어요. 연표, 딱히 연표를 쫙 주고 나서 거기서 곤란해라 이런 게 나왔거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었다. 어, 세종대왕의 업적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은 걸 보면 어, 평이한 수준 정도였다. 다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 해설 강의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덧붙이고 가자면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은뭐 구조화 시키시고요 이거 하시고요 확실하게 개념하시고요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고요 이거 선배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내신으로 한국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수능 준비 즉 모의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따로 시간을 내어서 듣는 거는 조금 저는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미안한데 한국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하세요 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이나 탐구 과목이 조금 더 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모든 거를 이제 뚜뚜뚜 이렇게. <laughs> 내신 강좌가 아니고 수능 강좌를 준비하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 제가 이제 9강짜리 이렇게 강의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은 그거를 시험 보기 전에 한 2, 3일 전에 한번 훑어 보고 훑어 보면 머릿속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 덧붙이는 말인데, 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뭐라고 할까.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아, 내가 이래서 못했구나. 어떡하지? 아, 나 망했어. 아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맹목적인 어떤 성공이라든가 내가 꼭 좋은 대학을 가야지 꼭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이것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성공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말들을 좀 덧붙이고 바로 해설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요. 갑니다. 총평과 따로 안 하고 같이 갈 거예요. 바로 갑니다. 1번.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니, 근데. 1번 문제인데 어? 아니 1번 문제인데 제가 볼게요 가시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고인돌 반달돌칼 군장 청동기 선생님 이게 왜 청동기입니다 왜 이게 청동기입니까 아니 고인돌 반달돌칼 라서 청동기예요 왜냐고 물어보면 그냥 청동기 때 이거 썼으니까 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청동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잖아 이거는 신석기야 시작이니까. 비판 동검, 청동검, 정답은 2번이겠네. 3번. 상평통보를 널리 사용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4번. 동굴이나 막집은 구석기죠. 무리 져서 이동 생활도 구석기 시대입니다. 정답은 2번. 청동기 시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구신청철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좀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 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여러분 선배들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꼭 1번 문제 무조건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잘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 1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 다음